세상에는 점점 사기꾼도 많고 서로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많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의 거짓말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을 관찰하는 방법 가운데 눈동자를 살펴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눈동자는 그 사람이 지닌 악한 마음을 가리지 못한다.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가 맑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가 흐리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눈동자를 관찰하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숨기겠는가. 한번 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빨리 나아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물러남도 빠르다.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은 힘을 쏟게 되면 금방 체해하여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일을 진행함에 있어 눈앞의 목표에만 결안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의 기력이 다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때로는 알면서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롭다.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길은 가까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다. 이것은 해보면 쉬운 것이다. 시작도 하지 않고 미리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그 일이 너의 재능을 알려줄 것이다. 왜 저에게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서 비롯된 재난은 피하는 것이 좋고 자신에게서 비롯된 고난과 역경은 피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말이더라도 가려서 하고 속 깊은 충고일지라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금고 없이 누군가를 비방하면 그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실없이 칭찬하면 그 말은 무게를 잃게 된다. 말을 조심해서 하라. 사람은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겉보기에 멀쩡해도 믿음은 한번 이루면 깨진 복이 된다. 물이 새는 항아리에는 아무것도 담지 못한다. 미천한 처지에 말만 그럴듯하면 사람들이 더욱 천하게 본다. 지금 당장에 할 일과 미루어도 좋은 일을 분단하라. 이것이 곧 부지런함의 출발이다. 이 판단을 잘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는 늘 제자리이다. 각자의 직분을 알고 맡은 일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근면의 시작이다. 근면함 속에 항심이 싹 트고 이는 인생에 있어 든든한 뒷심이 된다. 상황의 변화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항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지 마라.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안 해도 좋을 일만 열심히 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거둘 것이 없으며 절대 큰 그릇이 될 수 없다. 군자가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적절한 비가 초목을 변화시키듯이 때에 맞춰 수준에 맞게 알려주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덕을 쌓고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게 하여 잠재되어 있는 자질을 꺼내는 방법이다. 네 번째는 제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간접적으로 가르침을 주어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방법이다.